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뱅마마 릴체리가 도착하셨습니다. 박수! 에브리바디 플리즈 줌 인. 딴따라단. 이것은 최근에 저희의 정말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아이템이 된 파일라이프인데요. 일단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다 네이킷 벗고 왔기 때문에 한번 파일라이프를 일단 완성, 그림을 완성을 해볼게요. 일단 This is how we do it.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손톱인데 오늘 네일 컬렉션을 다 가지고 올까 생각을 하다가 어제 또 파일라이프가 나온 만큼 이빨만 가져왔어요 오늘. You know how it goes. 아 제가 바이! 를 계속 외쳐왔던 만큼 이거는 치아를 상징하는 파일라이프를 상징하는 커스텀 네일즈입니다 여러분. Don't forget it. 이 파일라이프라는 곡이 사실 1년 전에 만든 곡인데 그래서 저의 팬데믹 베이비 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코로나 로나 is the 로나 시대 때 저도 모르게 계속 평온한 peaceful하고 힐링이 되는 사운드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라이프라는 곡도 그 이 지구가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 나온 곡이에요. 평온함을 찾다가 나온 파일라이프. You already know. Bye. 어떤 네일 쉐이프, 어떤 네일 스타일에 따라 저희 애티튜드도 촬영 현장 때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네일 아트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Don't forget it. 오늘은 어떤 애티튜드요? 아, 오늘은 파이! 웃음을 까먹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안에. Don't forget it. Everybody take a look at this. 이것은 정말 이건 비밀인데 이건 비밀인데 This is the Yarn to Go Mask Collection, y'all. 아, Yarn to Go 님이랑 지금 많은 커스텀 스타일링을 음악을 하면서 계속 해왔는데 Yarn to Go 님이 handmade, everything is handmade here. 모든 것이 손으로 땀 한 방울 한 방울 심장에 every heartbeat이 여기 안에 들어간 작품들입니다. 이 여기서 보시는 거에 몇 개는 뮤비에서 봤을 수도 있고 the real fans, all my real fans, the real pie gang know. 아, 그리고 연투고님의 special taste, special touch가 이 꽃무늬이거든요. 이런 느낌? 조금 화려한 하루를 보낼 때 이런 거 하면서 oh, I like this one. 제가 어렸을 때 닉네임 중에 하나가 트위티 버드였거든요. You already know. 연투고님은 저와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함께 했던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Oh, and this one, another one of my favorites. This one's fire.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연투고님 덕분에. Don't forget it. Number 3는 제가 맨날 파이 비타민C가 등장했습니다 이러고 살아왔는데 아 진짜 데일리로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일어나서 햇빛을 보고 비타민D를 먹어. 자연에서 오는 비타민을 먼저 먹어주고 두 번째는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홍삼. For those of y'all that don't know, this is the Korean ginseng extract.
특히 촬영 중요한 날은 아침에 꼭 이걸로 시작을 해요. 빈속에 먹으면 더 효과가 있답니다. 이거는 그 태블릿 하나 물 안에 녹여가지고 마시는 탄산 같은 비타민인데 이거가 진짜 면역력에 좋아요. 면역력. Don't forget it. 그리고 비타민 C. 이거는 우리 파이 아가들도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애기 비타민인데 전 사실 아직도 알약 먹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씹어 먹는 거? 물에 녹여 먹는 거를 선호합니다, 아직도. 어른인데 알약 못 드시는 분들이 이 지구에 계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저 말고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Don't forget it. 이거는 진짜 한 번도 가지고, 이거는 거의 바깥 세상을 못 본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인하우스에서만 썼던 진짜 비밀이 많이 담겨있는 공책들인데 이거는 대학교 때 썼던 거? 아 이거는 작년 거, 2020년 거? 그리고 이거는 이번 년도 거. 저는 핸드폰에 쓰는 것도 좋지만 이 the old school 연필이 그래도 이 감성이 you guys remember? 여기에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베긴다라는 이 굳은살 기억나세요, 여러분? I'm still on that man. 연필을 추천해요. 연필 마지막으로 잡으신 거 여러분 언제세요? 오래됐죠? Highly recommend. Highly. 진짜 좋은 공책들은 여기 안에 비밀 공간이 있는 거 알죠? 오! 여기 안에 우크라이나 돈이 있는데요? Don't forget it, right here. 여기 안에 있는 시들을 다 모아서 두 번째 시 컬렉션 책을 내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긴 해요. Maybe 한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Yes, sir.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안 써봤어요. 근데 써보는 순간 마이 센셜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빨만 그냥 닦으면 뒤처지는 거고 혀도 잘 닦아주셔야 돼요, 혀도. 예절. 혀 클리너? 닥터 원더 혀 클리너. 매일 새것으로 구강 케어를 하시라고. Don't forget it. 먹방을 하고 나서 이빨만 닦지 말고 혀도 바삭바삭 닦아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파일라이프 뮤비 찍을 때 썼던 아이템인데 래퍼들이 이 씬에서 그릴즈를 차고 있을 때 저는 그릴즈가 아니라 오히려 내 치아를 더 보이는 개구기예요. 파일라이프로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이 씬의 다른 래퍼분들이 이거를 또 착용을 하고 이게 뉴 그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Don't forget it. 그리고 이렇게 목걸이로도 착용이 가능해요. 매일 한 번씩은 착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쓰고 저한테 좋은 리마인더가 되는 게 이걸 쓰면 진짜 다 보이거든요. 헌히.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어디를 더 치카치카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개구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잇몸 건강 조심하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Sound quality, you gotta know what you're dealing with.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저는 예를 들어서 믹싱이나 그런 사운드 퀄리티 체크를 할 때는 무조건 three different ways로 다 들어봐요. 이거 the OG way, the second OG way, and then the newest way. Shout out to Apple AirPod 3. 저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거를 좀 자주 쓰고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가 현실 세계도 들리면서 음악도 들리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끼면은 아예 저 세상으로 저 가버리거든요. 아무도 안 들리고 그거는 좀 데일리용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딱 그 빠져들어서 좋은데 This one, you know, I can still communicate 현실 세계에서 쓰는 earphone 이거는 그래도 베이스를 강조해서 듣고 싶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특히 뭔가를 크리에이팅을 할 때 저는 무조건 저의 감정들에게 rely하고 저는 제 감정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들과 느끼는 attitude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베이스가 강하고 파티 분위기의 음악을 듣고 싶다 아니면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는 확실히 이거를 들으면 완전 Get the shit banging, everybody get the f*** up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이거는 조금 혼자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일 때 쓰면 되고 다 이제 상황 따라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바이브로 가고 싶은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하나하나의 디테일 셀렉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짠 먹방을 듣고 싶을 때는 이거를 추천하고 파일라이프를 듣고 싶을 때는 요거 Don't forget it 짠 여러분 Face roller I need this 저는 얼굴이 잘 붓는 얼굴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촬영 날에 필수예요 이거 일단 목에서 시작을 해서 이걸 you know 여기서 일단 you know what I'm saying I take care of myself you know what I'm saying 해주고 여기는 you know 코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촬영이다 하면은 얼음 넣고 컵 안에 물 넣어가지고 이거를 1분 담궈줘요 그리고 페이스 롤링 하면 확실히 그 한 1cm의 두께 정도는 붓기가 가라앉는 것 같거든요 Don't forget it 이거 전 사실 거울을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는 이제 밤까지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아침에 결정한 룩 그대로 하루 종일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집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Don't forget it 아, 또 다른 비타민 C의 종류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체리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일 딸기 한 저번 주에 우리 강아지 모히또를 산책하고 있는데 슈퍼마켓 보니까 딸기 계절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you know 그때 한 박스 샀죠 One of my favorite GQ 다른 촬영할 때도 과일을 갖고 온 분이 계신가요? 없죠 Don't forget it 여러분 모두 비타민, 프루트바스켓, 과일 챙기고 2021년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E 모두 챙기세요 여러분 그리고 잇몸 건강, 치아 건강, 정신 건강 모두 챙기세요 Don't forget it